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절로 19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말라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악을 품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염려한다 말합니다. 악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곧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심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곳은 죄의 결과인 사망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엄격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에게 관심을 두라,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는 뜻으로 곧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으며 우리를 안식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허락하신 안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허락하신 안식 속에서 기쁨과 평안의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